그러니까 그 시간이 미흡해져서 자, 리액트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예 저발로 처음부터 설명할게. 근데 이게 핵심만 다 설명해볼게요. 일단은 외워야 될 부분이 있어. 이거 필수야. 이건 알겠지? 리액트가 보여질 공간 하나 있어. 공간을 만들어야 돼. CSS는 없어도 돼.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필수야. 이거 필수고. 그 다음에 자바 들어가서 이거 들어가서 얘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공유가 첫째인데요. 녹화 하고 있어요. 만약에 녹음 처리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그냥 해볼게. 요거를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요거 안녕 하면은 뭐가 나올까? 얘가 실행하면 뭘로 바뀌어? 안녕을 바뀌지. 얘가 실행하면 뭐? 안녕을 바뀌지. 그러면 결국에 그냥 이거랑 똑같아. 여기까지 하면 자 봐봐. 분명히 여기 비어있지. 내가 여기다가 클릭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 눌러볼게. 이해해? 그러니까 눌렀어. 그런 다음에 요거 눌러져 있으면 거 풀고 요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해서 잘 보면은 여기 보여. 뭐가 들어있어? 안녕이 들어있지. 하늘 이거 알겠니? 자 그럼 리액트의 역할이 뭐야? 여기에 안녕을 넣어준다. 이게 끝이야. 이제 여기까지 해야겠니?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안녕 말고 쌍따옴표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써면 돼, 안 돼? 안 돼. 뭐 써야 되지? 자, 이거를 이렇게 써야 돼.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 근데 너네 HTML을 쓰다 보면은 얘를 되게 쓸 일이 많아. 그거는 들어봤을 거야. 왜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뭐 그 HTML은 보통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거든? 근데 너네가 이런 거 쓸 때마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써야 돼. 힘들지?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거야. 이해되니? 이게 바로 뭐냐면은 HTML 시작, HTML 끝. 그럼 여기서는 뭐가 가능해? 이게 가능해. 이게 또 좋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자, 콘스트 여기서 내가 넘버를 해볼게. 넘버 봐. 10이지. 근데 이거를 여기 안에다 쓰고 싶어. 근데 규칙이 있어. 요 안쪽은 이미 뭐다? HTML 룰이지. 그냥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해되니? 네. 그럼 얘가 뭘로 치환된다? 10. 15. 근데 그럼 내가 여기다가 더하기 10 하면 뭐가 나올까? 여기 봐봐.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여기서. 근데 너네도 알다시피 HTML은 그 웹은 두 가지 종류야. 그냥 회사 홈페이지나 뭐 어떤 상품 페이지처럼 그냥 한번 나오고 끝.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어떤 앱처럼 뭔가를 클릭하면은 계속 바뀌는. 이해가 되니? 여기서 리액트에서 뭔가를 바꾸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 그 어떻게? 리액트는 뭔가를 바꿔야 되면은 싹 지우고 그냥 얘를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서 만들어내. 자, 얘가 실행되면 어떻게 되지?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20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그치? 100번 실행해도 어떻게 돼? 20이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네, 해볼게요. 넷 한 다음에 자, 이게 뭐야? 그러면 뭐가 나올까? 왜 21이 나오는 거지? 이게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11. 11 더하기 10은? 21.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거를 버튼으로 만들고 싶어. 그 다음에 내가 이 버튼 누를 때마다 이 값을 어떻게 하고 싶어? 증가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자, 프로젝트에서 여기다가 내가 일반 HTML 써볼게. div 한 다음에 id가 없고 넘버값은 10 넣었어. 그 다음에 자, 루트에다가 이너 텍스트. 이너가 뭐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이 자체로는 10이 없지만 내가 뭐야? 아이디가 10인 거. 이 샵이 뭐라고? 아이디. 아이디가 루트인 거. 어, 네. 약간 차이 났습니다. 아, 네네, 약간. 아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좀 저희 교육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끝내자. 자, 봐봐. 자, 여기에서 일단 여기까지 알겠니? 네. 얘를 가져와서 10을 만들고 넣었어. 근데 봐봐. 내가 이거를 값을 넣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11이 들어갈 거 아니야. 들어. 왜냐면 그치 내가 전에 그게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될까? 안 들어가요. 여기서의 이건 넘버가 아니라 사실 뭐야? 10. 10이지. 그러면은 이 이후에 바꾼 게 반영이 될까? 사실 전혀 상관없지. 다시 한번 내가 이 10을 친구한테 복사해줬어. 그리고 나서 내 거를 바꿨어. 그 친구 거한테 연락이 갔어. 한 가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 리모컨이 있어. 이 리모컨에 복사본을 내가 만들어서 너한테 줬어. 그 다음에 내가 원본을 고쳤어. 그럼 그 실시간으로 넣고 해도 반영이 될까? 안 되지. 그건 원래 안 되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이거는 넘버가 아니라고요? 10이야. 10이란 값이 여기로 복사된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얘를 바꿔봤자 뭐야? 의미가 없지. 값은 바꾸긴 바꿨어. 근데 한번 어떻게 하네? 다시 한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 10. 이해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귀찮다는 거야, 이게. 리액트는 변수를 바꾸기만 하면은 알아서 반영이 되게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니?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려면은 그냥 외워. 얘를 콘수로 바꾸고, 얘를 감싸.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붙여? use, save. 그것만 하면 끝이야. 이렇게만 하면 이거의 값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돼? 전체가 다시 그려지면서 자동으로 돼. 그치? 그 다음에 얘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set 막 이거. 이거는 그냥 규칙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름이 요거면은 얘는 보통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이니? on click 이거야. 그 다음에 요런 걸 처음 봤지, 요런 거. 요거는 봐봐. 이런 거 본 적 있지, 함수. 얘랑 똑같은 거. 근데 얘가 뭐다? 그냥 이렇게 줄인 표현이야. 너네가 알기로 함수는 만들기만 하면 그 자체로 실행돼? 아니지. 얘는 지금 만들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봤어요. 되게 쉽게 말하는 거냐면은 이걸 누를 때마다 뭐야? 얘가 실행인 거야. 이해되니? 여기다가 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넘버는 넘버 플러스 1. 이게 뭘까? 현재 넘버가 뭐야? 10. 10이지. 요렇게 했는데 10으로 나온 거 봐서 10이란 걸 알 수 있어. 그럼 버튼 누르면 뭐가 돼? 이렇게 실행되지. 그러면 넘버가 뭐라고? 10이지. 10 더하기 1은? 10. 그러면은 얘한테 어떤 값이 전달돼? 11이 전달되지. 근데 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얘만 쏙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체를 다시 되는 거. 근데 첫 번째 생애에서 넘버가 뭐인 상태로 실행해? 10. 10인 상태로. 근데 얘에 의해서 두 번째 생이 시작됐지. 두 번째 생애는 이게 회귀물이야, 회귀물. 과거로 돌아가는데 기억을 가지고 있어. 1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뭘로 시작해? 11로 시작해. 이렇게. 그러니까 11로 놓고 다시 그려. 13으로 놓고 다시 그려. 14로 놓고 다시 그려. 10으로 놓고 다시 그려. 이렇게. 됐어, 됐어.